좀 어려웠죠. 제가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 식당은 한국이라는 수화에다가 먹다라는 수화, 집 이렇게 해주면 한 식당이 되거든요. 자, 한 식당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농인과 청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배운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씨, 점심 먹었어요? 우유 한 잔 마셨어요.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네, 좋아요. 무엇을 먹을까요? 저는 한식을 먹고 싶어요. 한식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한식당으로 갑시다. 네, 그럼 오늘 배운 한국 수화 본문 내용을 활용해서 다른 수화를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한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배워봤는데, 자, 한식 대신에 이탈리아로 내용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자,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세요. 자, 이탈리아라는 수화는 수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자, 여러분 이탈리아 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장화 모양의 지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발 모양을 형상화한 이런 이탈리아 수화가 있고요. 또, 자, 신발. 이게 신발이라는 수화인데요. 여러분, 고무신을 비트는 동작을 본떠서 만든 수화입니다. 신발 또는 이탈리아라는 수화 동영어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다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음식은, 자, 음식은 먹다라는 수화와 여러 가지, 먹다와 여러 가지 수화를 이어서 해주시면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셋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세요? 자, 그럼 우리 정원 학생이 질문을 하고 김현철 선생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세요? 네, 지금 질문을 하면서 좋아하다 수형이 빠졌죠? 자,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세요? 네. 네,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수화를 한 번 더 활용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우리와 아주 가깝고 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찾아가는 게 또 중국 식당이기 때문에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배워보겠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수화도 역시 수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이 입는 전통 의상을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단추가 엮어져 있죠. 그래서 자, 중국의 전통 의상을 나타내는 중국이라는 수형이 한 가지 있고 또 그 다음 또 한 가지 수형이 귀걸이, 이 귓볼을 잡는 이 귀걸이 모양을 한 다음에 중국의 전통 의상, 이 단추가 연이어 달려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중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저희가 연습을 할 때는 첫 번째 수형을 써서 중국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어렵지 않겠죠?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분이서 한번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예, 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어린 학생이 저희와 함께 참여해서 수화를 배워주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도 좋고 뿌듯했는데요. 앞으로 수화를 더 열심히 배워서 농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나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이라든가 또 직업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활에 치이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바쁜 중에도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하루 일과 자기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여유를 하루를 마치면서 가져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